자, 그 다음에 이제 에페드린이라는 약이 있는데, 뭐 약이라기보다 이제 성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옛날에 그 저런 적이 있었어요. 뭐 시럽 감기약 이런 데 보면, 뭐 슈도 에페드린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감기 하는 사람들, 심한 감기를 할때 이거 보면 이게 감기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또 보통 시럽제제 뭐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마약 성분이다. 뭐 어떤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이 에페드린이 들어간 그 시럽을 먹으면요 왠지 이렇게 졸려요 사람이. 자, 그런데 이런 그 식물이 있습니다. 에페드라 시니카 이런 말그 식물인데, 그 이제 뭐 마황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마황. 여기 시니카 이렇게 붙으면 보통 이제 저 차이나를 의미합니다. 아, 시노, S-I-N-O 뭐 이럴 때 하여튼 차이나의 그 중국의 뭐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돼요. 어쨌든 에페드라 시니카에서부터 이 에페드린이라는 물질을 추출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름 뭔가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에페드린 물질을 추출했는데, 이 물질을 추출한 걸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메스암페타민이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 가서 에페드린 물질 OH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오호, 그러네. 이게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식물이 마황. 마황에서 이런 물질을 추출했는데, 추출해서 보니까 이런 구조야. OH가 하나 붙어 있는 구조야. 근데 이 OH만 떼버리고 나면 뭐죠? 이게 히로뽕이잖아. 메스암페타민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에서부터 이제 최초로 OH를 떼버리고 나서 메스암페타민을 만들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보면 메스암페타민은 에페드린으로부터 추출되었다. 마황으로부터 추출되었다. 예, 1893년에 뭐 나가요시라는 일본 문에 의해서 이게 추출이 되었다 하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더군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에페드린이란 물질은 왕왕 이렇게 회자가 됐던 물질인데, 에페드린하고 메스암페타민은 한 끗발의 차이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왜저 정말 그러고 지금도 좀 있는 것 같던데, 그 이렇게 기침약 중에 많습니다. 뭐 진해거담제 뭐 그러죠. 진해 뭡니까 이렇게 기침 해서 천식을 진정하고, 진해 거담 담 가래를 제거한다. 거담 진해거담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보면 뭐 슈도에페트린 무슨 덱스트로메톨판 뭐 이런 계열들이에요 보통. 자, 그 다음에 이제 MDMA라는 물질이 있는데, 에이, 그런 물질을 누가 알아? 그렇지만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MDMA 할때 M하고 D는 아예 잘 모르겠죠. 맞는 뭐 복잡하죠. 뭐 3,4에 메틸레네 다이옥시에 뭐 이런, 아 그래 뭐가 붙었구나. 예? 메틸레네하고 다이옥시에 붙었는데, 뒤에 보면 MA가 말이죠. MA가 메스암페타민이에요. 메스암페타민. 그러네. 이 물질이 그 유명한 엑스터시라는 마약입니다. 뭐 그래서 뭐 신종 마약 일명 엑스터시라는 물질을 뭐 누가 어떻게 뭐 투약을 했다 뭐 이래 가지고 뭐 나오잖아요. 신문 방송으로 엑스터시 그러면 아주 뭐 극치감 이런 뜻인데, 그 엑스터시가 뭐지? 그러면 결국은 메스암페타민이다. 메스암페타민에 옥시를 두 개를 또 붙였구나. 거기서 조금 그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백분에다가 또뭘 붙여가지고 변형을 시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효과가 뭐더 크게 증폭이 된다든가, 아니면 반감기가 길어진다든가 말이죠. 또 약효가 지속이 된다든가, 이러니까 뭐 강력한 어떤 마약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소개시키는 것도 제가 뭐 마약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 마약을 또 소개시키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를 알고 나니까 결국 도파민에서부터, 아하, 도파민이 우리 그 브레인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도파민하고 유사한 물질을, 약간 변형된 물질을 우리 몸에 넣어주니까 진짜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더구나. 이게 바로 마약이구나 하는 걸 갖다 이제 말씀드리고자, 이걸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가만히 보시게 되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메스암페타민입니다. 근데 뒤에 가서 O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메틸렌이라 불러요. 요렇게 돼 있는 거. 얘기 드렸죠? 메틸에서 하나가 모자란다 그러면 메틸렌, 에틸에서 하나가 모자란다 그러면 에틸렌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는 C가 하나밖에 없죠. 여기가 C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메틸렌. 그래서 3, 4의 메틸렌이다. 3번, 4번 링에 가서 메틸렌이 있고, 다이옥시,
옥실, 여기 오가 두 개,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이 뭐죠? 요 부분이 뭡니까? 이게 바로 S 암베타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로뽕에서부터 이제 더 발전해 가는 거죠. 필로폰에서부터 점점 뭘 더 붙이고 뭘 넣고 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더 증폭이 되더라. 약효가 뭔가 엄청나게 세지더라. 오죽이나 그 약효가 강하면 엑스터치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법만 또 이렇게 헷갈려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메스암페타민 구조고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된 걸 갖다가 꼭 두 개를 갖다가 꼭 꽂아놓은 것 같은 그런 화학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서 작용하는 기전이 비슷하게 작용을 하겠죠. 어떤 때는 뭐 어떤 물질 더 약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다르게 바꿔놓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뭐 마약으로 유통이 안 될 것이고 당연히 아니 먹었는데 효과가 적자라 그러면 뭐 오히려 센 거를 찾을 테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약효가 센 거 이런 게 이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유명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자세히 보게 되면 요게 도파민 백본이더라. 요 부분은 도파민 백본이고, 그죠? CH3가 이렇게 붙은 게 암페타민 백본이고, 결국 O가 요게 두 개 붙은 구조가 엑스터시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카인하고 니코틴 뭐 이런 것도 분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요거랑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작용하는 기전은 비슷하다고 그래요. 결국 도파민은 얼마나 도파민을 갖다 막 스티뮬런트 막 자극을 해가지고 도파민 분비를 막 증가시키거나, 응? 도파민이 막 많이 나와 이렇게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냅스가 있는데 뭐 이런 이렇게 시냅스가 있죠. 이제 여기 가서 이렇게 그래야 맞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이제 도파민인데, 뭐 도파민이 한번 딱 해가지고 야, 나 흥분됐어 이렇게 자극을 하면 되고, 자극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시 리업테이크. 자기가 이렇게 그래야 다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다시 또 나중에 나 이렇게 도파민 분비해야 되겠어. 그리고 여기 시냅트 클래프트에서 다시 이걸 갖다 이렇게 리업테이크를 해야 되는, 리사이클링 시키는데, 이런 뭐 코카인, 니코틴 뭐 이런 엑스터시 이런 것들 예를 보면 이 리업테이크를 막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아니 이때 가서 도파민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도파민이 그러니까 그냥 계속 너무나도 심한 각성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도파민 백본인 거 이제 다 아실 것이고, 근데 요 부분에 가서 말이죠. 또 한 번 또 희한한 이 아민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아민이 이제 이쪽으로 가서 살살 붙는 거야. 이쪽으로 가서 살살살 그래 가지고 지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제가 좀 과장되게 그렸는데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이 부분이 요 페닐링 벤젠링하고 만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벤젠링을 만나게 되면 이런 구조가 되죠. N이 이렇게 오각형 링을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인돌 구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여기 O는 이중결하고 정석하고, 이중결하고 해서. 그래서 인돌, 그 다음에 5, 6, 퀴노원. 아유, 저도 이거 잘 몰라요, 뭐, 사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결국 도파민이기 때문에. 결국 도파민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구조가 이래 붙고, 저래 붙고, 이래 붙고, 저래 붙고 해가지고, 폴리모리자이션, 마치 중합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도파민이 고분자 물질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을 해도 되겠죠. 도파민이 링이 꺾어진 다음에,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변한다. 결국 이게 이렇게 변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인돌, 퀴논이, 이쪽으로 붙고 저쪽으로 붙고 또 이쪽으로 붙고 저쪽으로 붙고 하면서 이거 거대한 물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석유화학처럼 이렇게 일렬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얘네들은 옆으로 붙기도 하고 말이죠. 또 저 중간에 뭘 끼워놓고 가서 이렇게 붙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뭐냐면요, 이런 구조죠. 그게 바로 뭐다? 폴리모리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멜라닌이에요. 아니 뭐 멜라닌 세포가 어쨌다는 둥 뭐 햇빛 맞으면 뭐 멜라닌 뭐 그게 멜라닌이에요. 그럼 결국 도파민이 또 멜라닌이 된 거야? 도파민이 멜라닌이 된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아하, 결국 도파민이 멜라닌이라고? 아 진짜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결국 페닐알라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타이로신, 그다음에 도파, 그다음에 도파민, 그다음에 뭐 이쪽으로 가서 뭐 에피네프린, 뭐 아니 또 뭐 어떻게 된 거죠? 그다음에 암페타민. 여기까지 간다면 그게 또 이렇게 꼬아져가지고 멜라닌까지 왔다고? 예, 그러니까 한 번만 조지면 좀 우리말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친구들이 그랬을 때, 나는 한 번만 패입니다.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그러면,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때리면 안 되죠, 사람을. 근데, 어쨌든, 이게 도파민을 한 놈만 조지니까, 이게 그냥, 이리저리저리 다 얽혀가지고 다 나오는 거야, 이놈들. 그, 알만한 놈들이. 결국은 이 도파민 가지고 다, 이것들이 정말 장난친 거였구만. 아, 정말 속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도파민이, 결국은 도파민이 이 모든 걸 다 만들었더라. 아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해드리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그, 연애 얘기를 하면요. 이 멜라닌이라는 게 또, 이 종류가 몇 종류 있어요. 크게 뭐, 페어멜라닌, 뉴로멜라닌, 유멜라닌, 뭐, 이렇게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뉴로멜라닌이라는 게,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도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페어멜라닌, 유멜라닌도, 결국은 이런 인도 구조, 또는 도파민의 변형형 구조 가지고 폴리머라이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멜라닌은 그렇게 유명한 물질인데 그 멜라닌 보고 있으면 화학식이 어마어마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다 도파민에서 온 거라니까요. 그 제가 가르쳐 드린 겁니다. 힌트. 진짜로. 진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힌트. 저번에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이상하게 머리가 휘어지지가 않아요. 뭐 흰머리가 거의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하나 뭐 한 달에 하나 뭐 이렇게 뭐 나는 왜 머리가 안 휘어지지? 뭐 이러고 있는데 대신에 좀 머리를 뽑아내죠. 휘어진 대신 좀 속가내고 있습니다. 속가내가지고 그 어제가 그 동물봉감에서 정수리에 머리털 잡아 뽑으라고 그러는데 뭐 정수리에 머리털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걸 뽑죠.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그 흰머리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머리 염색을 하는데 그다음에 뭐 오징어 먹물로 이렇게 염색을 한다. 오징어 먹물로. 그래서, 오징어 먹물이 까마니까 그걸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또, 오징어 이렇게 손질할 때 보면 그거 터지면요. 정말 시커멓잖아. 근데, 오징어가 왜 그렇게 먹물을 품고 다니지?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얘기했죠. 뭐, 이렇게 뭐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확 먹물을 뿌린다고. 그건 알겠는데, 뭘로 만든 건데, 뭐, 오징어 먹물은. 그거? 까만색인데, 뭘로 만들었을까요? 아이고. 혹시나 해서 아닐 거야 하다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아니 오징어 먹물도 이 멜라닌을 만들었더라고요. 오징어 먹물을 그러니까 오징어도 멜라닌을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멜라닌을 갖다가 또 머리 염색한다고 쓰더라고요. 그게 아이고 참 알고 보니까 다 한 통속이었어. 이게 저거 다 떨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 엮어보니까 다 도파민에서 나온 얘기였어. 아이고 정말 역시 이렇게 뭐 나이 먹어가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이렇게 넓게 보는 시각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그 왜 트럼프의 그 영부인 트럼프의 와이프가 이제 멜라니아잖아. 멜라니아. 그러니까 멜라니아. 당신 말이야 이름도 혹시 멜라니아니까 너 혹시 멜라닌인 거야? 도파민이야? 그럼 이 멜라니아의 원을 찾아봤죠. 아니라 다를까. 이 멜라닌이더라고요. 멜라닌이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은 뭐, 흑자. 검은 애. 검은 여자아이. 뭐, 흑자 정도라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쪽, 그, 슬로베니아이던가? 그쪽에서는 이게 그,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난 그래서 얼굴이 멜라니아 여사가 조금, 일반 백인보다는 약간 검은도 돼서 검다 그래서 멜라니아라고 붙였다 했더니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멜라니아 그 이름도 이 멜라닌에서 왔다고 하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개를 알 수 있다고 보면 그처럼 행복한 공부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입니다. 좀 누가 저 진작에 이렇게 저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만시지탄이죠. 그러다 보면, 그 트럼프란, 뭐, 이렇게 하면 자꾸 따들어 나가는데, 트럼프. 트럼프라는 이름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트럼프, 뭐, 카르놀이, 우리, 좀 뭐니까, 도망가는 카드 할 때, 옛날에 그걸 트럼프로 친다 그랬는데, 그 트럼프라는 이름도 어떻게 해서 된 거야? 이제 이 트럼프의 이제 선대는 이제 독일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지방에서 트럼프라는 이름은 말이죠. 트럼프라는 이름은 드럼하고, 드럼하고 트럼펫을 의미했답니다. 트럼펫, 예? 트럼펫, 결국 딴따라라는 얘기였어요.